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철을 맞은 아키사케 가을 연어로 간단 요리 합니다. 가을 연어는 기름이 적어 담백해 소태, 무니엘 등의 적격이고요. 그리고 가을엔 버섯도 맛있는 계절이라 버섯을 곁들입니다. 물론 파프리카, 애호박 등 다른 야채들도 오케이. 버섯은 잘 다듬어 준비해 두세요. 알루미늄 호일을 준비하고 양쪽 끝을 접어 배 모양으로 만들겠습니다. 연어를 올리고 버섯도 종류별로 골고루 올려주세요. 사실 이대로 사탕 싸듯이 만들어도 되지만 전 식탁에 내기 좋게 뚜껑을 따로 만들 거라 배 모양으로 합니다. 참고하세요. 후추를 깜빡했네요. 버터 5g 정도 위에 얹고 뚜껑을 덮어 그릴에 맛있게 데워라. 따뜻한 밥과 함께 완성됐습니다. 열어볼까요? 간장을 살짝 뿌려 연어 호일구이 간장 버터맛 완성입니다. 만들기 쉽고 맛있어 계속 먹게 되네요. 버터가 싫으신 분은 폰즈 간장으로 드시면 상큼 깔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상 일본 가정식의 일소팁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